제가 이번 가을에 미는 착장 하나를 입고 나올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차없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올가을 트렌디한, 너무 막, 너무 어렵지 않은,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도 충분히, 네,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옷차림, 그런 스타일링 세 가지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입었어요. 너무 바뀐다고? 원래 이 옷은 하나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좀 같이 일어나. 나만 지금 서 있잖아. 이 같이 일어나서. 언제 입으실 계획이에요? 이거는 시계나 여기가 잃어버렸네. 야, 막 혹평이 쏟아지는데? 약간 심심하다 하셨네요. 저는 그냥 학부모 모임으로 사기 캐리 예쁜데 있네요. 언니 뭐 근데? 언제 입으려냐고 하면, 저는 그냥 착하게 보이고 싶을 때, 그리고 약간 강연할 때, 강연 자리에 많이 서는데, 그때는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기보다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신뢰만 줄것 같아. 너무 정은진 손에 분필 주면 코디 완성? 나 너무 선생님 같은데요?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전 이거 정직한 룩이야, 언니. 되게 좋아. 진심이에요? 되게 좋아하는데. 아, 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보이는 날, 그러니까 약간 저런 호피무늬 원피스도 되게 좋아하지만, 그냥 오랫동안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잡지기자였지만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회사원스러운 옷도 좋아하죠. 그렇게 싫어요? 요시? 싫진 않지만 너무 무난한 것 같고, 너무 무난하다. 너무 약간 평범해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름 갈아입을까요? 열심히 샀는데 별로네. 실망했어요. 그러면 실장님의 평가는 별로라고 해주셨으니까 실장님이 옷을 입혀주세요. 더 별로라고 하는 거 아니야? 더 가볼까요? 별로라고 하냐고 저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벌칙 수행해야지. 아,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언니가 이런 레더 원피스를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되게 요즘 많이 본것 같아요. 가죽 소재. 이게 심심해 보이고 약간, 이런 거 입으면 나 뚱뚱해 보일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핏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아, 통짜 핏도 말라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매트릭스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보세요, 선배님이랑. 입어보시고. 일단, 그리고. 의리 룩이래. 채찍 아니야. 준비해 달래요. 아니야. 사실 저는 이런 옷을 조금 안 입었던 게, 그 목을 지금 이 옷도 그렇긴 하지만 목이 많이 올라온 옷은 얼굴이 커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피하는 옷이었지만, 일단 한번 그렇다면 도전해보세요, 언니. 그냥 힐에서 일단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자, 너무 심심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우리 심심하지 않아요. 액세서리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봐요, 우리. 어때요, 여러분? 모자 쓰면 비옷이라고 합니다. 모자 쓰면 비옷. 아니에요! 미용실에서 입는 거 아닌가요? 쿠니 룩. 아, 왜? 강아지 룩이래. 아니야. 어떻게? 왜 액세서리로? 비닐봉지 룩. 아니에요! 수술복. 그러면 안 돼. 공포 영화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미워. 섹시하대요. 먼남님이 처음으로. 약간 근데 이거 언니, 가격 얼마입니까? 얘기했어요? 가격은 아직 미정으로 알고 있어요. 왜 힐을 안 신고 나오셨죠? 신어야 돼요?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알았어, 신고. 욕먹을 것 같아. 블랙이요. 이게 힐 신는 거고 안 신는 게참 많이 다르다니까요, 룩이. 이거는 거실 팔이 안 들어가. 이거 신발도 잡아주세요. 잡아주셔야죠. 굽이 참 예쁜 힐. 어떻습니까? 아까가 더 예쁘대.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의 섹시하잖아요. 그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약간 이 다리가. 스타킹이 진짜 각성 내로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데 그물 똑바로 못 스타킹. 쏘겠어요. 네.
오빠 언니 예쁘다고 하시잖아요. 롱다리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이런 심플한 이렇게 실루엣은 오히려 액세서리 매칭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팔도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벙쪽 떨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접어주시면 훨씬 큰 무리는 없으니까 뭐 디자인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벨트도 해볼 수 있고요. 어, 아니면 한 분이 유네카코님이 이거는 뉴욕 타임스퀘어 룩이래요. 아까 거는 소개팅 룩이래요. 그리고 뭐 벨트 하기엔 좀 힘들다 싶으면 저는 오히려 이런 넥클리스. 이건 보통 어떤 때 입으면 좋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기도 하지만 저녁에 파티나 주말에 약속 있을 때. 근데 약간 약속 페스티벌? 처음에 그냥 옷걸이에 걸려 있을 때는 이게 어머니 룩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풍덩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입으니까 오히려 되게 그냥 흐르는 느낌이 있고 약간 좀 몸이 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루엣이 나쁘지 않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옷은 뭔가요? 니트 룩? 니트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게 뭐야? 제가 추천한 니트 룩이에요. 니트 룩이라고요? 저스트 니트 하나. 뷔페 갈 때 입고 가는 룩? 어. 니트 날씬해 보이기 힘들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되게 봐봐, 아는 사람은 안다고. 고민이 되는 게 저도 니트는 보통 이게 조직이 이렇게 굵다 보니까 그 부피감 때문에 입었다 하면 몸매를 다 드러내서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콩진호2님께서 헐 너무 야한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요. 에이 너무 야하면 나한테 입히려고 하지 않았겠지. 그렇죠. 한번 입고 나와보세요 언니. 어떤 느낌? 진짜 이것만 입어요? 네 이것만. 근데 생각보다 야하지 않죠? 어때요? 불편해요? 내리라고? 응. 야하대. 당연해. 이게 뭐 야한 거? 왜 셔츠만 입어야 돼요? 남자 셔츠만? 야한 거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야한 거 처음 본 적 없어요. 이게 뭐야? 어, 와, 본 적 없는데 저? 왕초룩.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임산부도 가능한. 가능. 근데 사실 저는 이 옷을 아까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저것만 입으라는 건가? 응.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외로 이게 남자 큰 니트,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실루엣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니트를 사실 때 잘 고르셔야 되는 게 이게 소매를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니트가 있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니트가 있고요. 딱 떨어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두툼한 니트가 있어요. 그런 걸 입어버리면 정말 이렇게 떡대가 돼버리는 너무 거고. 너무 이게 두꺼운 거를 입지 네. 말아라. 흐르는 듯한 이런 니트가 잘 보시면 정말 많아요. 여자분들 것도 많고, 근데 오히려 남자분들 거는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홍진호트님, 저거 남자 거 주셨는데요. 네, 남자 거 맞고요. 그 앞에 분이 곰 같다 얘기하셨는데. 곰 같을 수도 있죠. 네. 한쪽 어깨가 내려야지. 뭐 한쪽 내리세요. 알아서 내리시고요. 저는 그냥 이런 거로. 그쵸. 약간 은하철도 999 느낌. 이거 999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지? 메텔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예요? 철이? 여기 액세서리보단 저는 모자. 모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 나 철이의 상처 받았어. 철이라고? 철이. 저도 이게 지금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페도라가 낫겠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색이에요? 카메. 비슷한 컬러예요. 아 그렇구나. 어 이제 뭔가 좀 완성된 느낌이 들어. 저 이런 모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처음 써봤는데 괜찮네요? 괜찮죠. 그 약간 이게 너무 아 너무 손목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접어라. 이게 통이 너무 커 보여서
이런 여리여리한 데를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저 나름 손목이에요. 어? 이렇게. 마른 곳을. 여리여리하게. 한쪽은 접고 한쪽은 이렇게 합니까? 더 처리 같은데요? 접어보죠. 안 접는 게 더 이쁘다는. 오늘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하루에 뭐, 그냥 몇 번씩? 왔다 갔다. 접었다 내렸다. 겨우면 접고. 여리여리한 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액세서리 말씀하신 게 약간 저는 이런 얇은 것들 옷이 크니까 그냥 얇은 것들로 하면 좀 더 여리여리해 보고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을 니트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진짜. 그냥 진짜 남자 코너에 가서 니트 하나를 잘 건지면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느낌의 원피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섹션에 이런 X라지나 2X라지는 세일할 때 꼭 남아요. 그럴 때 사시면 정말 싸게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신발 보여주세요. 신발도 예쁘던데 보여주셔야하는데요. 요거 뒤에 리본 있어요. 리본을 묶어야 되는데 제가 급해서 그냥 두 번 묶었습니다. 깡통 되면 대박이라고? 저기요. 안 되겠다. 네, 그냥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약간씩 색깔이 달라지지만 네, 또 그 안에서 통일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이거 신발 어디 거예요? 제트 아 진짜? 응. 아 자라 제품이에요. 자라 제품. 혹시 자라가? 자라가 네 잘 만들죠. 이번에는 언니가 좀 더 강연하실 때나 미팅하러 가실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런 룩을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데님 셔츠예요. 데님 셔츠랑 정장 바지거든요. 네 일단 입고 나와보세요. 근데. 되게 제가 평상시에 입는 느낌인데요?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갔다 올게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바지가 우는데? 이 신발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내려가자 그냥. 내려오세요 언니. 저렇게 입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왜요? 괜찮은데요? 왜 아니에요? 이렇게 입는 거 아니라고? 왜? 근데 마지컬? 이것도 마지컬? 아니 왜 그래요? 이게 데님이라서 언니도 바지가 약간 영하셨네. 자신감 있게 설명. 오늘 좀 입은 것 중에 이게 제일 예쁘다는 평도 그쵸? 있어요. 약간 이런 거는 이게 흐르는 데님이 또 있어요. 주로 약간 이렇게 흐르는 셔츠가 좀 말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데님도 여러 가지 데님이 있어요. 니트처럼. 그래서 약간 이렇게 흐르는 데님으로 입으셨을 때 체형이 약간 보정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약간 제가 일부러 데님에 이렇게 정장 바지를 매치한 이유가 부장님 짝다리 디스코 바지? 수트 팬츠 활용하면 참 좋은 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별로다. 다리 짧아 보이니까요. 그럼 이걸 신어봐요. 너무 이거 서기 힘들어. 아, 서야 돼요. 아, 난 그래서 정장 바지가 싫어. 이거 신을게. 오케이. 그러니까 힐을 신어야 딱 길이가 잘 맞기는 해요. 바지가 통이 큰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이 바지는 이렇게 입는 건데? 그죠? 크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크면 진짜 이상해지죠. 소매도 걷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 착장에서 그 셔츠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셔츠가 보통 데님 셔츠 하면 너무 캐주얼하거나 아니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소위 바꿔. 갑바가 좋아 보인다고 하죠. 어깨와 이 가슴 쪽이 너무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셔츠는 약간 되게 부들부들하고 서늘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캐주얼하고 또 약간 멀리서 보면 그냥 블루 셔츠 느낌도 드는데 부드러운 느낌으로 소화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심심하다 싶으면 저는 이번에 트렌드에요.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스카프예요. 약간 이런 것도 본인의 아이템을 저에게 이렇게 그쵸? 감당 안 되는 데님 셔츠들보다 훨씬 예뻐요. 저는요 넣어주실까요? 이게 안에 조심히 넣어야 돼. 알죠? 근데 이게 원래 긴 셔츠잖아요. 되게 긴데 이렇게 입어줘
아니 오히려 이거를 넣으면 하나 더 풀 수가 있어. 그러네. 예고는 하고 이렇게야지. 예고는 하고 덜 답답해 보이고. 이렇게 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덜 심심하죠? 약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넣죠? 그리고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여기 많거든 지금 스카프가. 나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 하고 미팅을 갔을 때 약간 정장 느낌도 나고 근데 너무 딱딱하진 않고. 레오파드가 보통 아까 제가 드리는 원피스 같이 너무 전신에 퍼져 있으면 조금 너무 세! 막 이렇게 보일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당히 세 보여야 하는데 또 너무 부담스러운 건 싫을 때 이렇게 스카프 정도로 안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진짜 되게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카프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는. 셔츠 네. 어디 건가요? 하고 서준이 반야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셔츠는 데님 브랜드 트루릴리전 제품이에요. 트루릴리전 네. 제품이라고 합니다. 모두 약간 안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게 나름 있어요. 그쵸? 처음에는 사실 길어가지고 저는 이거 원피스처럼 입어야 되나? 이거 뭐 허리를 묶어야 되나? 했는데 충분히 안에 들어가고요. 안에 이 약간 루즈한 핏으로 입으시면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셔츠 트루릴리전 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은 2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네, 확실하진 않은데 조금 스파 브랜드보다는 투자가 그래도. 필요하군요. 하지만 뭐랄까 소재가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승진 시장님으로 승진하셨어요.